오늘은 이슬람교와 민주주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집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는데 2011년에 이집트에서는 처음으로 자유선거를 했습니다. 이 자유선거의 결과로 무슬림 브라더후드라고 하는 것은 정당 이름인데 이 정당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 이 정당에서 대통령이 나왔는데 무하메드 몰시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2012년 초까지 이집트를 통치를 했는데 이 사람은 아주 분파적인 사람이고 배타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좀 전투적인 이슬람 교도입니다. 이 무슬림 브라더후드라는 이 단체가 전투적인 이슬람 교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사법부를 무시하고 또 세큘러 폴리티션 비종교적인 정치가들을 반대하고 그리고 비종교적인 정치인들이 반대하는 헌법을 추진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이슬람교적인 아주 엄격한 헌법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 이슬람교도들을 많이 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독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민중들이 이 몰시를 반대를 했습니다. 여론이 아주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군사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군사혁명이 일어나서 이 몰시는 이제 그 정권에서 쫓겨나고 정권을 잃고 이 무슬림 브라더후드가 이집트에서 활동하기가 아주 어렵게 되었습니다. 아부델 파타라고 한 사람이 있는데 아부델 파타 아부델 파타 알 시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집트 군대의 최고 사령관입니다. 이 사람이 보니까 아무래도 이 이집트가 이제 평화스럽지 못할 것 같고 문제가 많을 것 같으니까 이제 자기가 군대를 사직하고 군대에서 나와서 대통령 입후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 3월 26일 날 대통령 후보가 되었습니다. 대통령 후보로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4년 5월 26일에서부터 28일까지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이제 며칠 동안을 투표를 했습니다. 왜냐고 하면은 그 투표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공평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투표 결과 시시가 이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 6월 8일 날
대통령 선서를 하고 대통령에 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사람이 이집트 대통령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상당히 이집트가 좀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무슬림 브라더후드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단체는 아주 오래된 단체입니다. 이 단체는 하산 바나라고 하는 사람이 시작을 했는데 하산 바나 1928년에 창설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바나가 주장한 것은 gradual reform, 갑작스럽게 하지 않고 서서히 좀 개혁을 해나가야 된다. 그리고 이 사람은 전투 병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서히 한다고 하니까 좀 평화스러운 단체처럼 보이지만은 역시 전투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민주주의는 이슬람교를 창시한 무하메드의 생각이 아니다. 그리고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외국에서 수입한 수입품이다. 정당이라든지 또는 현대의 아랍 국가들도 이것이 전부 다 외국에서 수입했는 수입품들이다. 그러니까 이런 민주주의라든지 정당이라든지 현대의 아랍 국가 제도라든지 이걸 전부 다 타파해야 된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이슬람교의 원리에 기초로 하는 그러한 아랍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 사람은 주장을 했습니다. 사이드 쿠투브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1950년대, 1960년대에 브라더후드를 무슬림 브라더후드를 지도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슬람교에 충실하지 않는 통치자에게는 군사 행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슬람 세계에서는 전부 이슬람 교 이슬람 교적으로 해야 되고 거기에 반대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전투력으로서 전부 파괴를 해야 된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은 모세 구약성경에 나오는 이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이지만은 국가도 없습니다. 그냥 그 유랑민들을 지도하면서 광야에서 그냥 민족 지도자였지만은 정치적으로 아무 그러한 조직이 없습니다. 또 예수라는 사람도 정치적인 아무런 조직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로마 제국의 반역자로 선고를 받고 십자가형을 받아서 십자가형으로서 사형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하메드는 전혀 성격이 다른 종교 교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주 정치적인 사람입니다. 살아있을 때부터 이 이슬람교를 아주 정치적으로 그렇게 지도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정치 체제를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란에서 이슬람 세계는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코란에서 여러 가지로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무슬림 브라더후드에서는 코란은 우리의 헌법이라, 이슬람 교에서는 헌법이 따로 있을 수 없다. 이슬람 교에서는 코란이 헌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따지고 보면은 코란의 정부 조직법이라든지 정부의 행정 정부 행정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하멧이 죽은 다음에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슬람교가 분열을 해서 수니파와 시아파로 분열을 했습니다. 수니파가 다수당인데 이 사람들은 정통주의자들입니다. 시아파는 소수파인데 이 사람들 주장 중에 한 가지 대단히 중요한 것은 무함에서 후계자는 아랍어 그 수도에서 나와야 된다. 그 무함에서 무하멧이 활동하던 그 지방에서 나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현재의 브라더후드는 지금 이집트에서 두 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무슬림 브라더후드가 지금도 이집트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다수파와 두 파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한 파는 전투적인 파입니다. 이슬람 교도들은 전투적으로 나가야 된다. 군사력을 행사해야 된다. 또 다른 한 파는 이슬람 교가 전투적으로 나가는 것은 옳지 않다. 회유파 잘 설득을 해서 전도를 해야 된다. 그렇게 잘 설득을 해서 이슬람 세계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 이집트에 대해서는 대개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터키의 형편을 좀 보겠습니다. 레세프 티프 에르도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에르도겐이 2001년에 AK라고 하는 정당을 조직했습니다. 이 에르도겐의 AK라는 정당에서는 New Kind of Islamism, 이슬람교가 새로운 종류의 이슬람교를 발전을 시켜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유와 자유시장을 강조를 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와 비슷합니다. 2002년에 의회 선거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적인 개헌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르도겐이 터키에서 군대를 장악해 군사력을 장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은 한편으로는 인권을 강조를 했습니다. 인권을 이슬람교에서는 인권을 별로 강조를 하지 않는데 에르도겐은 인권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기가 말하는 대로 New Kind of Islamism입니다. 또 서서히 세력을 여러 방면으로 장악을 하고 나갔는데 그 다음에는
언론 기관을 다 장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대파를 정부에서, 군대에서, 사법부에서 반대파를 전부 다 축출을 해버렸습니다. 2016년 7월에 터키에서 이 에르도겐을 반대하는 반대 혁명이 일어났지만은 쿠데타가 일어났지만은 에르도겐은 아주 강력한 군대의 전투력으로서 이 쿠데타를 진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쿠데타를 주동한 사람을 완전히 숙청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수만 명을 체포를 했는데 언론인들도 많이 체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벌 소사이어티 그룹 이제 민간 그 단체들 민간 단체들도 전부 다 폐쇄를 시켜버리고 완전히 독재 정권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도 많이 해고를 해버리고 언론은 완전히 장악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달에 그러니까 2017년 4월 달에 헌법 보책에다가 대통령의 권한을 더욱 강화하는 그러한 조항을 넣어서 완전히 대통령 독재 체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이 독재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터키에 민주주의를 세우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르도겐에는 또 다른 면으로는 긍정적인 면도 들어 있는데 모스코 그러니까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교회당이죠. 교회당을 더 많이 건축을 했습니다. 모스크를 더 많이 건축을 해서 이슬람교를 전파를 시켰습니다. 또 더 많은 종교적인 학교를 만들어서 학교에서 이슬람교를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또 술을 이슬람 교회에서는 못 마시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그것을 허락을 했습니다. 술 마시는 것을 허락을 했지만은 제한은 했습니다. 그 알코올 판매를 제한을 했습니다. 완전히 금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슬람 교도들이 입는 이복에 대해서도 제한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복은 무엇이든지 입어도 좋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슬람을 위해서 정치를 한다기보다도 자기의 정치 이념에 이슬람교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의 이념에 반대되는 부분은 이슬람교에서 제외를 해버리고 자기가 찬성하는 부분은 이슬람교만을 지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의 정치에 이슬람교를 이용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그러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터키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해놓고 그 다음에는 튀니시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튀니시아는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조그만한 나라인데 라치드 가노우치라고 하는 사람이 에나다라고 하는 정당을 창설을 했습니다. 에나다라고 하는 정당이 이 나라를 지금도 통치를 하고 있는데
가나우치가 그 지도자입니다. 이 정당은 아주 평화적인 정당인데 많은 에나다 당원들이 이슬람교를 기초로 한, 이 사람들이 말하는 이슬람교는 그렇게 전투적인 이슬람교가 아니고 평화적인 이슬람교입니다. 이슬람교를 기초로 한 그러한 국가를 건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다우치가 만든 새 헌법에는 종교 자유의 조항이 있습니다. 이슬람교에서 종교 자유를 허용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만큼 가나우치는 개방된 사람입니다. 이슬람교를 기초로 하고 있지만은 아주 현대 민주주의에 접근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벤지 가이드 에세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니다 타운즈라고 하는 정당을 만들었습니다. 니다의 타운스라는 정당을 창설을 했는데 이 정당은 이슬람이스트에 저항을 합니다. 그러니까 더 현대 민주주의를 주장을 하고 이슬람교에 반대를 합니다. 그러나 이 정당 안에서 분열이 생겨서 이 정당은 지금 아주 힘이 없는 정당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 투니시아에서는 이와 같이 이슬람교를 반대하는 정당까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슬람 세계에서 이슬람교를 반대하는 그러한 세력도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 여기에서 우리들이 주의해서 봐야 할 그런 것이 중요한 초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투니시아는 이슬람 국가 중에서도 제일 현대 민주주의로 접근하려고 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가나우치가 무슨 말을 했느냐고 했으면은 에나다는 그 정당 이름 아닙니까? 가나우치의 정당이 에나다인데 에나다 is not an Islamist party. 이 정당은 이슬람교의 정당이 아니다. But a party of Muslim Democratic. 그럼 이 정당은 무슨 정당이냐고 하자면 이슬람교도들이 이슬람교도 중에서도 민주주의적인 이슬람교도의 정당이다. 민주주의적인 이슬람교도의 정당이다. 사실 이슬람교는 민주주의와 반대되는 성격이 많은데 이 사람들은 이제 이슬람교의 교리 자체를 변경시키려고 합니다. 그래 민주주의적인 이슬람교도의 정당이다. 그러니까 투니시아는 지금 아주 민주주의적인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에서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이슬람 국가들도 이제 한편에서는 전투적인 이슬람 교도들이 있지만은 다른 편에서는 평화적인 현대 민주주의적인 그러한 이슬람 교 또는 이슬람 교를 떠나서
아랍 세계에서 현대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국가들도 있다고 하는 그러한 점을 우리가 주의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제 강의의 주요 중요한 점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